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짱주인은 택시기사를 하고 있었던 최홍연을 만나게 되었었죠. 그렇게 한 달 정도를 매일 불꽃을 피우며 지내다가 이어 재미가 없어졌는지 짱주인은 드디어 중경씨를 떠났답니다. 이놈 체질이 원래 한 여자와 한 달을 못 넘기는 거였죠. 하지만 최홍연의 활약은 아직입니다. 나중에 또 짠 하고 나타나서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. 그건 또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 드리고요. 짱주인은 호남성이 창덕시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답니다. 이어 그곳에서도 이 부자인 티를 그냥 팍팍 내면서 다녔었는데 그러자면 우선 먼저 자신이 전용 차량이 있어야겠죠. 짱주인은 이번에도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저번에 최홍연 때처럼 그냥 택시 한 대를 점찍어 놓고 이 자신만을 위해 뛰게 하였답니다. 하여 처음에 찾게 된 건 이 쭈싱화라는 택시기사였는데 짱주인은 이 번마다 택시비를 아주 후하게 지불해 주니 쭈싱화는 매우 좋아했답니다. 그러자 다른 손님들은 뭐 씻지도 않고 그냥 짱진만을 위해서 달리게 되는 거죠. 그러다가 하루는 이 짱주인이 또 쭈싱화를 불렀답니다. 하지만 아이고 사장님 이거 죄송해서 어쩌죠? 오늘 저희 딸이 생일이어서 이 못 나갈 것 같은데 대신 저희 사촌 형님을 한번 보내드릴까요? 그 형님 제대한 군인이라서 이 듬직하고 운전도 잘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였답니다. 그렇게 만난 게 바로 이 리진성이었습니다. 첫 만남부터 짱쥐는 이 리진성을 아주 마음에 들어 했답니다. 그 주신화의 말에 의하면 제 군대를 나왔다던데 어느 군에 있었어? 짱쥐님 문자 리진성은 아 네 저 8년 동안 이 군에서 자동차 운전을 했었는데 그 뒤에 베트남 전쟁에도 한번 참가했습니다요 라고 대답하는 거였답니다. 어? 베트남 전쟁에도 참가했었던 전업군인이라고? 그러자 짱쥐는 더더욱 마음에 들어 한 거였죠. 하여 그 뒤부터는 이 주신화를 빼고 리진성만 찾게 되었었는데 세상살이라는 게 참으로 이렇게 우연에 우연이 겹치는 거랍니다. 주신화는 그 우연 때문에 뭐 귀인을 놓친 줄만 알았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 때문에 목숨을 구하게 된 거였죠. 하지만 리진성은 이 우연으로 하여 뭐 대박 손님을 만나서 달달한 줄만 알았겠는데 이로 인하여 총살까지 맞게 될 줄이야 그때는 그 누가 상상이나 했었겠나요? 이렇게 세상 만사는 절대적으로 좋거나 뭐 절대적으로 나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리진성은 1960년생으로서 짱쥔보다 6살 많았다고 합니다. 이 리진성은 원래 짱쥔 같은 이런 하루살이 날강도들이랑 막 어울려 다니 사람이 아니었었는데요. 광동군에서 이 군생활을 하다가 제대한 뒤에 남이 택시를 운전해주고 이 보너스를 받는 택시기사 일을 하였었답니다.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하게 되면 그냥 대충 뭐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지만 이 리진성은 달랐습니다. 일한 만큼 더 벌 수 있으니 더더욱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돈을 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5만 위엔이라는 목돈을 만들었답니다. 그 시대에는 이 남이 밑에서 일하면서 이만큼 모았다는 건 엄청난 일이었죠. 이젠 그 돈으로 이 택시 한 대를 사들여서 또 더더욱 열심히 일을 하였답니다. 결국 지금은 이 사진에 나오게 되는 이 건물이 건물주가 되었다고 하는데요. 1층에는 직접 식당을 영업하고 위에 몇 층은 이 세입자들한테 세를 주는 그런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랍니다. 그리고 자신이 택시는 또 다른 기사를 고용하여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게 해주는 아주 그렇게 온전한 자산을 갖고 있는 잘 나가는 사장님이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어떻게 돼요? 이러한 리진성이 날강도가 되고 또 총살 맞은 운명까지 되었을까요? 네, 그 원인은 이러했답니다. 그날 주신화가 전화해서 이 큰 손님이 지금 차를 쓰려고 하는데 팁으로만 100위엔씩 주는 대박 손님이라고 했답니다. 그러니까 이 리진성이 택시기사한테 신경 써서 좀 하루만 잘 모셔달라고 한 거였죠. 에? 그러자 리진성은 또 욕심이 났답니다. 이러한 대박 손님이 있으면 내가 먹어야지 왜 내 택시기사나 뭐 주신화 같은데 넘기겠나 이거였죠. 하여 리진성이 만사를 제치고 지가 직접 운전대를 잡은 거였답니다. 한마디로 말하면 또 그 사소한 욕심 때문에 인생을 망친 거였죠. 이 리진성은 짱쥐 일당 중에서 제일 억울하게 총살을 맞은 놈이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짱쥐는 리진성한테 항상 그 보통 택시비 1.5배나 되는 돈을 지불하였으며 또 맨날 팁도 두둑했었고 술 마시러 가는 장소에는 맨날 가서 얻어먹었으니 이 리진성은 짱쥐이 정말로 큰 사업을 하는 사업가라고 굳게 믿었답니다. 이어 그 뒤부터 리진성은 이 가게 잃은 와이프한테 맡기고 자신이 택시기사를 해고까지 해가면서 짱쥐한테 그냥 딱 붙어 다녔다고 합니다. 그렇게 짱쥐는 맨날 밖에 나가면 리진성이 차량을 이용하였었는데요. 이때는 1998년 5월쯤이 되었답니다.
합니다. 짱쥐는 그때 창더시 뚱팅 민주라고 부르는 호텔에 투숙하 있었는데요. 이곳은 창더시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고급 호텔이었다고 합니다. 짱쥐는 이곳에서 장기가 투숙해 있었으니 호텔 사람들을 거의 다 뭐 면목을 알았답니다. 그러던 도중에 이 호텔 프런트에는 새로운 여자가 출근하게 되었었는데요. 이 여자는 이름이 쩌우핑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나이도 어리고 어여쁘게 생겼답니다. 그러자 맨날 이 장녀들만 따먹어서 이 재미가 없었던 짱쥐는 이러한 쩌우핑한테 곧바로 꽂히게 되었답니다. 이 쩌우핑도 이 호텔에서 짱쥐니 VIP 손님이니까 잘 모셔라고 소개받았답니다. 그렇게 맨날 이 인사를 하면서 눈웃음으로 지나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. 짱쥐는 호텔에서 내려오면 묻습니다. 저기 쟤 혹시 이 주위에 맛집을 알고 있어? 그러자 쪼우피는 요 쌤을 웃으면서 사장님은 뭘 드시고 싶은데요? 이 부근에 이 샤부샤부도 맛있는 데 있고 해산물도 생신한 데 있는데 사장님이 뭘 드시고 싶어 하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라고 되물었답니다. 그러자 짱쥐는 피식 웃습니다. 아유 내가 뭘 먹고 싶어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소. 쪼우핀 당신이 뭘 드시고 싶은지가 그게 중요하지 라고 은큼하게 얘기했답니다. 네? 그러자 이게 뭔 소리지 하고 멍해했었던 쪼우핀은 그제야 뭘 알아차린 듯 조심스럽게 웃었답니다. 짱쥐는 쪼우핀한테 더 가까이 가면서 네 오늘의 쪼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빈둥빈둥하며 놀고 있는데 점심시간은 됐지 뭐 혼자 먹기는 싫지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게요. 어떻소? 나랑 함께 이 점심이나 한 끼 땡겨보지 뭐. 네 이러한 고급진 작업수단은 지금 써먹어도 잘 먹힐 것 같지 않습니까? 그 시대의 짱쥐는 어떻게 이러한 걸 생각해냈을까요? 그러자 쪼우핀도 뭐 오케이 했었고 그 둘은 그렇게 밖에서 달달한 점심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. 이 함께 뭐 영화도 보고 그날부터 일일이었죠. 한 놈은 호텔의 직원이고 다른 한 놈은 VIP 손님이었으니 이것들은 아주 그냥 스릴 넘치는 호텔 떡을 치기 시작했답니다. 쪼우핀은 이 프런트에서 일을 보다가 또 몸이 근질근질해지면 이 호텔 위로 올라가서 짱쥐를 찾는 거죠. 이 호텔 방 안에서 그냥 한바탕 철썩철썩을 즐기고 또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프런트에 내려가는 거였답니다. 짱쥐한테는 이러한 은밀하고 이 빡세게 하는 건 신선한 재미였지만 쪼우핀은 조금 달랐답니다. 그녀는 이제 돈 많은 남자를 물었으니 그냥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이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답니다. 하여 쪼우핀이 먼저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니 짱쥐도 그냥 흔쾌히 오케이 합니다. 가지고 내 이미 가정이 샤오웨이와 양미에 두 개나 있는데 이제 하나 더 만들어도 짱쥔이야 뭐 상관없겠죠. 결혼 그랬니? 그래 나도 결혼까지 생각했었다. 그러면 이렇게 된 바에 너희 집으로 한번 가봐야겠지. 가서 내 장인어른과 장모님 될 분들을 한번 봐야지 않겠니? 네 그러자 쪼우핀도 매우 신나하죠. 쪼우핀은 이 사실을 자랑하고 싶어서 자신이 집에 전화합니다. 내 돈이 많은 사장님을 데리고 가니 이 사돈의 팔촌까지 다 모아라고 하는 거죠. 이것도 자신이 주변에도 이리저리 소문 내고 다녔었는데 하지만 그 중에는 바로 이 여자도 있었답니다. 이 여자는 짱쥔 사건들 중에서도 가장 핫한 인물인 천러입니다. 천러는 쪼우핀이 가까운 친구였었는데 역시 이 창더시 다른 한 호텔에서 프런트로 일하고 있었답니다. 이 천러는 1976년생으로서 짱쥔보다 10살이나 어렸다고 합니다. 쪼우핀과는 맨날 만나서 이 온갖 수다를 다 떠는 그런 사이였는데 요즘은 관계가 좀 썰렁해졌답니다. 네 왜냐면 쪼우핀이 요즘에는 맨날 뭐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한다고 으쓱으쓱해 있었기 때문이죠. 나는 이제 돈 많은 남자를 물었으니까 이 호텔 일도 그만둘 텐데 너는 어떡하니?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니? 라고 빈정거리는 거였답니다. 하참 그러자 천러는 아주 더러웠겠죠. 그리고 그러한 쪼우핀이 꼬라지를 보기도 역겨웠겠죠. 그렇게 천러는 쪼우핀을 피해 다니던 어느 날이었답니다. 그날 짱쥐는 약속대로 쪼우핀과 함께 멀리 있었던 처갓집으로 이 가는 기차에 올랐답니다. 또 기차 안에서 멋있게 쪼우핀이 손을 척 잡고는 이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던 짱쥐는 에? 저 뭐야? 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. 글쎄 저 멀리서 뭔가 어여쁜 하악이 자신한테로 날아오는 거였답니다. 네 그것은 바로 천러였었는데 짱쥐는 그 뒤에도 천러를 항상 하악에 비유했다고 합니다. 순간 짱쥐는 와 저러한 여자와 함께라면 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어?
곁에 좁히니 그녀를 향해 반갑게 인사하는 거였답니다. 뭐요? 둘이 아는 사이였어? 짱쥐는 당장에서 좁히니 손을 그냥 확 부딪히고는 이 천러를 향해 멋있게 인사를 하는 거죠. 그럼 만나서 반갑소. 내 짱쥐니요. 네, 그날 이 천러도 자신이 고향으로 이 돌아가 보려는 참이었는데 그렇게도 우연하게 쪼우핀과 만나게 된 거랍니다. 이 천러는 할 수 없어 그들 앞에 앉았고 이 쪼우핀은 짱쥐니 팔을 더더욱 꽉 안았답니다. 그리고는 천러한테 생색을 내는 거죠. 봤니? 이게 바로 나의 돈도 많고 이 잘생긴 내 결혼 상대다 라고요. 그렇게 짱쥐과 천러, 쪼우핀 이 세 명은 어색한 분위기에서 쪼우핀 집에까지 갔답니다. 천러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이 쪼우핀이 기어코 그냥 함께 가자고 잡아끌어서 간 거였답니다. 이 쪼우핀 집에 도착한 짱쥐는 깜짝 놀랍니다. 이게 뭐야? 뭐 사돈의 팔촌까지 다 모여서 이 수십 명의 그들 기다리고 있었으니 말입니다. 그러자 짱쥐는 이 지갑을 척 열어 제끼는 거죠. 자자 다들 줄을 쭉 서시오. 내 지금부터 용돈을 드리겠는데 누구나 다 있으니까 급해 마시고 한 명씩 한 명씩 오시오. 이 짱쥐는 뭐 보이는 친척들마다 다 그냥 돈을 뿌려댑니다. 사실 이거는 뭐 쪼우핀을 위해서가 아니고 천러한테 자신이 재력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. 하지만 그것도 모르고 쪼우핀은 좋아서 그냥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. 이제 자신이 가족들과 친인척들 앞에서 멘즈가 그냥 단단히 섰으니 말이었죠. 이 짱쥐는 핸드폰을 척 꺼내더니 왜? 리징성이야? 너 지금 어디까지 왔니? 알았다. 이곳에 도착하면 네 그냥 간단하게 저녁 식사나 하고 네 피곤해도 우리 오늘 밤에 무조건 출발해야 되겠다. 내 장덕시 비즈니스가 너무나도 바빠서 말이다. 오케이? 뭐 그럼 빨리 오라. 라고 리징성한테 전화하는 거였답니다. 네, 만약에 쪼우핀과만 함께 갔었으면 그날 밤 그곳에서 묵고 이튿날에 기차를 타고 돌아갔겠는데 하지만 이건 천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. 그녀한테 함께 자지 않고 돌아간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거였답니다. 이놈이 그 천러를 따먹으려고 아주 온갖 쇼를 다 하는 거죠. 비록 쪼우핀 집에서는 다들 그냥 하룻밤만 자고 가라고 말렸지만 짱쥐는 그냥 다 뿌리치고 당날로 돌아갔다고 합니다. 그러자 그날부터 이 짱쥐는 매일 밤 그냥 천러 생각만 납니다. 안즈나 서나 그냥 천러 생각에 아주 그냥 돌아버릴 지경까지 됐다고 합니다. 이 쪼우핀을 몇 번이고 달래고 달래서 겨우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었는데요. 그날 짱쥐인 쪼우핀, 천러, 리진성 이렇게 네 명이 많았다고 합니다. 그러면 리진성은 왜 여기 있을까요? 네, 그것은 바로 짱쥐인이 다 계획해 놓은 거랍니다. 짱쥐는 창더시에서 제일 좋은 이 술집에 VIP룸을 하나 척 잡고는 이 아늑한 분위기에서 술 한잔 했답니다. 그들은 7시부터 마셔 댔었는데 금방 8시가 된 거였죠. 이 짱쥐는 먼저 리진성한테 눈치를 주고는 어라?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. 쪼우핀아, 너 출근하러 가야지. 야, 자 가자. 내가 직접 데려다 줄게. 그리고 리진성이는 이 천러를 잘 모시고 계속 마시고 있어라. 네 만약에 잘 못 모시면 너 내일부터 모가지다 알았니? 네, 이 짱쥐는 이 싫다고 아예 가겠다는 쪼우핀을 그냥 다짜고짜 잡아 끌어서 이 택시에 앉히고는 그가 직접 운전을 합니다. 네, 그때 쪼우핀은 원래 밤 8시부터 출근이었었는데 이제 호텔 일을 때려치고 이 사모님 노릇을 하려 했지만 어림도 없었죠. 쪼우핀을 이 호텔에다 내다 버리고 짱쥐는 곧바로 그냥 자동차 엑셀을 겁나게 밟았답니다. 이 사랑하는 천러가 혹시라도 늦으면 떠날까봐 그런 거였죠. 그렇게 부랴부랴 술집에 도착하자 천러와 리진성은 아직 있었답니다. 좋았어.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마셔보자꾸나. 그들 셋은 이 한참 동안 마셔대다가 짱쥐니 또 리진성한테 이 눈짓을 보냅니다. 어?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. 저기 사장님, 저 오늘 밤에 또 다른 약속이 있는데 그만 먼저 가봐야 되겠습니다. 라고 하면서 리진성은 혼자서 빠졌답니다. 그러자 이제 룸 안에는 짱쥐과 천러 이 둘만 남게 되었답니다. 그렇게 이제부터 이 짱쥐니 활약이 시작되는 거죠. 천러는 짱 사장님, 쪼우핀이 맨날 짱 사장님이 큰 사업을 하신다고 자랑질을 해대더군요. 라고 하면서 헤시시 웃었답니다. 에? 그러자 짱쥐는 머리를 절레절레 졌습니다. 아유 아유. 내 쟤한테만 사실을 알려줄게야. 내 사실 성씨가 이 짱가가 아니고 왕가요. 라고 그냥 속닥속닥 대는 거였답니다. 에? 그러면 이건 또 뭘 하는 짓이었을까요? 네, 왜냐면 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얼마나 친하냐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비밀을 얼마나 알고 있냐 하는 거잖아요.
장준이 조핀도 모르는 비밀을 이 천러한테 알려준다는 건 천러 너랑 더 친하고 이 진실하게 사귀고 싶다 이러한 뜻이겠죠. 천러도 그러한 태도를 눈치챘지만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장준이 자신의 친구인 조핀이 남자친구인 건 사실이잖아요. 근데 이러는 거는 뭔 뜻이지? 천러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. 그렇게 둘이서 이 웃음꽃을 피우면서 달달한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짱쥐는 천러를 바래다 주려고 나섭니다. 하지만 이럴 때는 택시를 안 타고 어두컴컴한 밤길을 이 걸어서 바래다 줘야 제맛이잖아요. 그렇게 그 둘은 함께 걸어가면서 또 서로 속삭이면서 이 키득키득거리면서 서로 가까워졌답니다. 이 분위기가 이 거의 무르익자 짱쥐는 천러의 손을 확 잡았답니다. 그러자 어머! 천러는 화들짝 놀랐죠. 와, 왕 사장님, 내 친구 조핀이 남자친구잖아요. 이러시면 안 되는데? 엥? 그러자 이 짱쥐는 기다렸다는 듯이 뭐? 누가 그래? 조핀이 그래? 아니 내가 뭐 지 남자친구라고 그래? 아니야, 아니다. 걔는 그냥 내 오랫동안 이 투숙해 있었던 호텔의 직원이니까 그냥 오고 가면서 자주 보니까 잘해준 건데 뭔 애인이라니. 아니다 아니다. 네, 이 짱쥔 이놈은 대뜸 오리발을 내미는 거였답니다. 네, 이 치사하기도 짝이 없는 짱쥔은 이렇게도 철면피였답니다. 이어서 또 한마디를 더 보태는 거죠. 조핀, 걔가 나를 좋아해서 혼자서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사실 내가 좋아하는 거는 철러 너다. 내 아주 첫눈에 반해버렸어 라고 고백 하는 거였답니다. 천러도 사실 백만장자이고 힘도 좋은 짱쥔한테 호감을 가졌었는데요. 이렇게 그날부터 조핀은 당장에서 버려졌고 천러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답니다. 지금 놓고 보면 조핀은 그 당시 이 천러 덕분에 총살을 면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아니었죠. 천러는 대놓고 자신이 백만장자 약혼자를 이 빼앗아간 아주 그냥 최악의 여자였었는데요. 그러면 이렇게 짱쥔을 차지하게 된 천러는 과연 또 어떠한 일들 그녀를 기다리게 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